여러분, 2019 KT 5G 멀티뷰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팀전 경기를 이제 만나봤고요. 이제 개인전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상과는 다른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들이 팀전에서는 나왔었는데, 팀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팀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팀을 넘어서는 신생팀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전은 이제 선수들이 정말 실력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그 첫 출전이거나 아예 팀이 없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포함이 돼 있죠. 미안해요. 자꾸 폐하 같아요. 폐하 상이 떠올라가지고 얼굴을 똑바로 보기 힘드네. 일단 개인전 기록 오늘 일단 무너지는 일단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개인전 우승자이기 때문에 A그룹의 탑시드를 받고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네. 문호준 선수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 신예급 선수들이 정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많은 분들께서 문호준 선수가 또 몇 경기만에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관전 포인트가 가고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또 이재혁 선수가 같이 2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재혁 선수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의 서력을 좀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개인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드리죠. 볼까요? 네, 50포인트 선취 방식으로 최종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는 16강으로 가게 되겠고, 4위, 5위는 패자부활전으로 가고, 6, 7, 8위는 탈락하는 방식으로 조별 예선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주 동안 A, B, C, D그룹에 있는 선수들은 하위 3명 안에만 들지 않으면 우선 탈락은 아닙니다. 네. 생존할 수 있는 건 5위까지만 하면 생존을 하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이 내가 탈락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가장 네임되었었던 이재혁 선수가 굉장히 빠른 광탈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굉장히 재밌는 변수들이 분명히 개인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2도 어떤 신예 선수가 깜짝 등장을 할지, 어떤 네임드 선수가 혹시 탈락을 할지에 대한 것도 주목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전 이 트랙도 굉장히 흥미로운 트랙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신화 신들의 세계는 역시 고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오랜만에 브라질 서킷이라든지 해적 루비 절벽의 전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월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은 이벤트 전에 나온 적은 있었어. 정규리그에 등장한 적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X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 공동묘지 해골 손가락이 나왔을 때 선수는 어떤 카트바디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연습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연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카트바디가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이 경기장에서는 어떤 카트바디가 살아남을지, 물론 다른 트랙들에서는 비트가 조금 강세를 보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 훼손에서 어떤 카트바디가 살아남을지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인데 아무래도 문호준 95% 네. 가장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재혁 선수가 4%대로 추격을 하고 있고, 6명의 선수가 나머지 1%를 골고루 나눠먹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물론 문호준 선수 11번의 우승에 대단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만,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리그 첫 출전인 선수들도 있고 예선단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사고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제 생각엔 문호준 선수도 그렇고 이재혁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다 사실상 팀전 에 집중하고 있어요. 개인전 연습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 꾸준하게 본인의 실력을 유지해왔던 걸로 지금 개인전에 출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개인전만 출전하고 있는 이 신예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활약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호준에 대한 믿음, 뭐 팬들만큼이나 팀들만큼이나 많은 분들께서 집중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호준 선수 바로 나오네요. 아, 문호준 등장만으로도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게 부족함이 없는 선수죠. 11번의 우승, 이건 정말 e스포츠 전체를 통틀어서도 진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 팀을 또 창단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트리그에 또 대기업팀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문호준 선수가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는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바로 양대 우승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개인전에서부터 좋은 움직임 보여줘야겠죠.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블랙비치에 있는 김진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카트바디를 운용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TRG21을 운용하기도 하고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카트바디를 운영하는 선수가 있다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혼자 치고 나가서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과 라인이 겹쳐서 대형 사고가 벌어지거나. 그리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게 이 선수가 예전에는 좀 성적이 아쉬웠었는데 이번 시즌 선수 계정만으로도 이미 500전 이상을 했어요. 그만큼 연습량을 정말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연습량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3연속 본선 진출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던 김진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이번 참가가 자 가운데 가장 어린 선수 중 한 명이죠. 박민호 선수인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김진석 선수와 같은 팀으로 팀전 예선을 참가했었는데 아쉽게 떨어지고 개인전에는 올라왔던 선수고요. 박민호 선수가 연금 메타의 약간 정신적 계승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위를 잘 못하는데 8위도 안 하고 계속 3등 5등 3등 5등 이런 식으로 가는 선수. 굉장히 좋은 전략이 뭐냐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카트라이더가 TMI 시스템이라고 들어가서 선수들이 주행했던 거 기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 선수의 레코드를 보면 사실상 빠르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본선에 진출했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의 평균 순위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온양 용화고등학교 1학년 최민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동일한 17살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선수로 알려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대웅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팬 여러분들도 이미 최민석 선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미리부터 응원을 정말 많이 해주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베릴이라는 클럽이 또 어느 정도 유명하거든요. 온라인에서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클럽 마스터이기 때문에 아마 클럽원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의 실력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박민호 선수와 동일 클럽으로 이 두 명의 선수의 17살 이 동갑내기로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엔 익숙한 이름이 먼저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혁 선수가 기다립니다. 네, 요즘 쿨재혁이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방금 전에 팀전할 때 박인수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았을 선수예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역전을 추월을 허용을 당해버렸거든요. 이제 정말 이재혁 선수도 리그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이 선수 주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주행이 좋은 선수인데 멀티력에서 약간 잔실수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복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락스랩터스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이 보완이 됐단 말이죠. 이번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박인수 선수와 함께 주목받았던 그 시기 이제 그 다음 시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준비를 마친 이재혁입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문진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익숙한 선수인데 개인전 본선은 또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비트와 폭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두 개밖에 안 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손에 익으면 익을수록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만 연습을 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라곤을 지난 시즌까지도 파라곤을 쭉 오래 사용을 해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예전 대장 카트바디인데 그만큼 이 선수가 연습량만 뒷받침되면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 연습량을 기대해 보시죠. 문희영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사실 그 아이템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건욱 선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홀로 힘으로 자력으로 빌드도 없이 그냥 뚫고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선수고 긴장을 조금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을 많이 얘기하면 자기가 너무 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가 PC방 예선에서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경기만 이겼으면 본선 진출, 팀전 본선 진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탈락했고 중요한 건 스피드 선수 아닙니다. 아이템 선수거든요. 그 정도로 아이템과 스피드의 밸런스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은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욕할까요? 못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잘하면 칭찬은 네. 할 겁니다. 아,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칭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양민규 선수가 오늘 마지막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카트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대단한 거고 지난 시즌에도 시즌1에서 개인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32강에 떨어진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네. 짧은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주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요. 영동고등학교의 학교 짱으로 카트 짱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오해할 뻔했잖아요. 네, 카트 짱으로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도 그렇고 같은 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만큼 잘하는지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영동고등학교 앞쪽에는 그 카트라이더 전장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 험난한 와중에 승리를 따냈다는 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양민규 선수. 아, 문원준 선수가 앞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각도를 틀어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나름대로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혁 선수는 모든 팀들이 모든 대부분의 선수를 꼽은 그래도 이 선수는 2위 아니면 1위야 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언제 포텐 터질지 모르지만 그 포텐이 또 터지면 지금 현재 탑클래스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니까요. 자 이제 K전 32강 A그룹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8명의 선수의 수행을 여러분의 박수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라인이 많이 겹칠 거예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많을수록 라인이 겹치는 바람에 파편이 찍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반에 문호준 선수에게 전투를 했었는데 지금 빌리긴 했었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른쪽에서 스타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부스터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센스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줬어요. 문호준이 아래쪽으로 좀 많이 쳐져 있는데 그 위에서 박민호 선수와 최민석 선수가 조금 더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2강 경기에서는 사고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하는 선수들은 그 사고 회피, 사고 회복 능력을 통해서 다시 선두권에 합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전에서는 역시나 가장 밸런스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BTX가 확실히 강세를 보여주죠. 문호준이 안쪽으로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부스터 그냥 끊어주면서 버텨버리네요. 요즘 2.9 빌드가 거의 뭐 대세고요. 네. 다 뭉쳐간다는 얘기는 라인이 조금만 잘못 겹쳐도 화편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1위 문호준. 근데 뒤쪽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 날아갔죠? 선수가 미들라인에서 못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1등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잠시 후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X엔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사실상 직구로 들어오는 라인도 없고 무난하게 가겠죠. 안전하네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안쪽 최민석을 노려봤습니다. 문호준 별 문제 없이 일단 터널 안쪽으로 진입. 그래도 선수가 라인이 좋아서 많이 붙었어요. 이러면 마지막에 듀얼 부스터랑 드랩 한번 터지면 붙을 수 있겠는데요. 네, 유턴 구간에 유턴들이 훨씬 더 안쪽으로 네, 완벽하게 봤네요. 그리고 문호준 최민석 이재혁 수입니다. 최민석 선수가 경험이 있는 선수고 만약 긴장을 덜 했었으면 마지막 헤어핀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팔 수 있었을 텐데 문호준 선수였기 때문에 쉽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 문호준 선수가 보여줬던 주행 사실 조금만 더 감속이 됐다면 2등에게 직구 라인을 얻어맞거나 낙하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호준 선수는 자신감 있게 주행을 했고요. 처음에 다른 선수들에게 몸싸움에 밀려서 약간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 맨 끝에서 끝까지 올라오는 장면이 문호준 나왔습니다. 2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오늘의 경기인데 일단 문호준 들어온 1위 이재혁이 2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혁이 3위가 됐고 본양 용화고등학교 최민석이 2위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행만 보더라도 굉장히 거리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따라가는 걸 보면 최민석 선수가 네. 기본적인 주행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문호준 선수 첫 경기를 차지했었지만 글쎄요 오늘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첫 경기 달렸을 뿐이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최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나눌 때도 처음에 유창현 선수나 신종민 선수가 등장했을 때처럼 눈이 반짝거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트랙의 선택은 문호준이 선택을 합니다. 해적 노비 절벽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아, 이 해적 노비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온과 폭스 모든 일단 바디에 대한 선수들이 고민하고 있는 트랙이겠는데요. 그리고 문호준 선수는 이 트랙에서 많이 달려봤었죠. 아, 김진석 선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가장 안정감 있는 비트를 사용해주면서 김진석 선수만 켈베로스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명 뭐 끌기 톡톡이를 사용했을 때 감속이 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갔을 때 속도가 많이 붙지 않아서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혁 선수가 평소의 조행과는 다르게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라인을 좀 위협을 해주거든요. 이거 1위 수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문호준이 바싹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이 중압감을 느낄 텐데요. 아, 네. 그리고 보통 기본적인 주행이 좋다, 라인이 좋다라는 판단이 들면 문호준 선수나 이재혁 선수도 알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건 확실하게 공략을 조금 더 해줘야 되거든요. 자, 양명규가 약간 튕겨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혁이 다시 한번 2위 회복. 1, 2위로 달려가는 두 명의 선수의 주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미들라인이 지금 못 따라옵니다. 중반 순위들이 못 따라와요. 당연히 해적 로비 같은 경우는 문호준 선수에게도 강점이 있겠지만 이재혁 선수도 로비를 굉장히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 여기서 한번 진검 좀 봐봐야 되겠죠. 자, 부서가 조금 더 앞서는 듯한 이재혁입니다. 좀 더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단 무르츠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1위 상황을 이재혁이 계속 앞봐. 하미가 아예 붙지도 못할 정도로 칼같은 주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터지면서 무르츠 선수의 라인을 후벼파야겠죠. 확실히 로비 절벽의 전투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랑 중위권이 좀 많이 나뉘네요. 무너진 선수와 이재혁 선수의 동기 체제로 가거든요. 한번 정도 여기서 탄력 붙여가지고 헤어핀. 이재혁 기회 있나요? 이재혁 노릴 수 있나요? 일단 무르츠 뒤쪽 여전히 뒤쪽 한번 정도 노릴 수 있을 만한 거리 차이거든요. 미나요 과감하게 무르츠 안재혁 나와있죠. 다시 한번 라인 블로킹이 예술입니다. 선수도 뒤쪽에서 무너진 선수의 차체를 추돌하는 각도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몸싸움 안 해도 포인트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재혁 선수가 이제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행하면서 알았을 거거든요. 해적 로비에서 이 정도 따라오는 선수는 이재혁 선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막아주면서 압도적으로 1등 1등 가면 그냥 무난하게 1등이야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역시나 주행에서는 이재혁 선수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선수만 지금 1, 2등하고 나머지 선수는 좀 약간 혼란 양상이거든요. 이러면 3위까지 저희가 승자도로 가기 때문에 그 한 장의 티켓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마지막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예선할 때도 한 명의 선수가 50포인트를 빨리 찍어버리니까 공동 2위, 3위들이 20포인트 초반대에 머물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꽤 있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획득을 좀 많이 해보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2001mg이 들어가 있는 이 쿨 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사이드기 문호준의 50포인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약의 선택은 월드 뉴욕 대질주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재혁 선수도 정말 시즌을 거듭할수록 팬덤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네요. 그럴만한 주행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몸싸움에서 밀렸고요. 지금 파편이 튄 것 치고 무르츠 선수 사고 회복 진짜 엄청났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 속도가 줄지 않을 정도로 사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띄는 건 이번에는 이온을 타고 나왔어요. 이재혁 선수와 무르츠 선수가 이게 확실히 톡톡이를 쓸만한 라인들이 뉴욕대지주가 많거든요. 탄력적인 드리프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개인 실수가 약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순위는 계속해서 뒤바뀌게 되고 무너진 4위까지 회복. 오히려 무너진 선수는 지금 역전할 생각보다는 라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혁 선수는 앞쪽으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라인 블로킹을 또 무리해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문진영이 뒤부터 있는데 무너진이 밉니다. 문진영을 뒤로 밉니다. 이게 이재혁 선수는 이게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이재혁 선수는 타임어택 빌드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호준 선수 빌드 하나 더 만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팅하는 타이밍에 문호준 선수가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재혁 선수 바로 따라붙죠. 이제 마지막 끌기 라인 한 번이거든요. 양민규 선수도 꽤 많이 붙었는데 마지막 끌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 0.0몇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재혁 선수가 일단 문호준 선수와의 몸싸움에서 크게 밀린 이후에도 4위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합류를 했다는 얘기고 양민규 선수도 문호준 선수와 이재혁 선수 사이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해줬네요. 0.001초 차이였던 것 같은데요, 방금. 2위와 3위가. 단순한 레코드, 기록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왜 멀티에서 특히나 개인전에서의 문호준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번 뉴욕 대질주에서 정확하게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초반 사고 생각보다 크게 휘말렸었기 때문에 많이 좀 사고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빌드를 굉장히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역전 라인을 보는 게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의 이름을 달고 첫 번째 출전한 경기가 바로 이제 개인전 경기인데 거기에 걸맞는 좋은 장면들이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과 세 번째 트랙을 얻어내면서 이제 네 번째 트랙 선택 권한까지 문호준 선수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27포인트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의 선택은 월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 네 번째 트랙이 복잡한 원소로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선수들의 팬분들도 자극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되면 정말 많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피사의 사탄 같은 경우는 문호준 선수가 예전 1대1 모드 어떻게 보면 태용 선수가 지금 뒤쪽인 선수들 다 파편치게 해버렸어요. 이게 피사의 사탄은 초반에 어떻게 순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와 라인 정말 문호준 선수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의 네. 하나고요. 최민석도 좋아요. 최민석도 피사의 사탄 지금 굉장히 힘들죠. 몸싸움을 밀어버리고 사실 드래프 이런 식으로 몸싸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약간 잃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순간적인 원끌기 라인으로 문원 선수가 가속을 붙이긴 했었는데 약간의 빌드가 달랐었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몸싸움에 피해를 입은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건욱 선수의 1위를 얻어냈으려면 양민규도 안쪽을 버텨드렸고요. 하지만 피사의 사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끌기까지 하죠. 여기서 양민규! 양민규가 들어옵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사고 속에서도 양민규, 이건욱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들어왔던 것. 아, 심장이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의 양민규 선수인데 문호준 선수와 이재혁 선수가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플레이들은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운이 좋지 않아서 파편이 이상한 각도로 튀었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의 양민규 선수를 저희가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3등, 2등, 1등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순위 자체가 이런 것만 보자고 한다면 글쎄요, 확실히 이 두 명의 투톱 체제로 가고 있는 A그룹은 아닌데요. 일단은 점수가 상위권이 2강 구도로 좁혀질 줄 알았는데 3강 구도가 굳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들에게도 포인트를 획득해서 생존 혹은 상위 라운드로 승자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거든요. 결국 문호준과 이재영 말고 또 하나의 1위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민규가 나왔고요. 그리고 양민규의 선택한 트랙은 북업 구름의 협곡입니다. 다섯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김진석 선수의 TRG1이 나왔네요. 물어봤더니 이유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운힐 구간에서 가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조금 느린 카트바디가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검역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온을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온이 워낙 가속이 이거! 파편! 네. 그래도 김진석 살아남았어요. TRG 괜찮네. 이게 이벤트성 카트바디로 나왔었던 건데 사실 저는 이번 리그에서 못 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사운드는 지금 기가 막힐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 사실 저는 저 게임도 중계해가지고 뭐 나오기 전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김진석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격발음이 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시나 감속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위 안에만 든다라는 생각으로 사고만 피해야 되는 게 김진석 선수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두권들이 지금 다운힐 구간 접어들면서 바디 컨트롤을 살짝만 잘못하고 가속 이상하게 붙어버리면 앞쪽에 있는 세 명의 선수가 큰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영동고등학교 양민규가 거의 미쳤는데요. 그리고 양민규가 1위의 싸움. 기본적으로 순정 카트바디를 타고서도 36초 정도의 기록을 멀티에서 뽑을 정도로 사실 도검역곡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거든요. 솔직히 주행 좋죠. 앞쪽에서 1, 2위가 싸움 잘못하는 바람에 문호준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을 열어줘 버렸어요. 양민규 바로 뒤쪽에 문호준. 이적 선수가 너무 쉽게 열어주긴 했는데 이러면 문호준 선수가 양민규 선수를 압감 아니시죠? 야 이거 터졌어. 지금과 동시에 정지시켜 이재혁 약간 무너져 느슨했습니다. 부스터 부스터 없어요. 그러면 이재혁만 나이스 땡큐죠. 이재혁 그리고 TRG가 이긴대성 TRG 다시는 스나이퍼 라이프를 무시하지 마라. TRG 21 김순아 이야 이야 저격을 제대로 했는데요, 이번 도검역곡. 와, 구름의 협곡에서 정말 저격에 성공하면서 이거 새로운 메타의 제시인데요, 김진석 선수. 지금까지 순위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눈여겨보진 않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전략을 짜갖고 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혁 선수도 멘티스를 이용해서 골스브를 이용해서 개인전을 펼쳤을 때 새로운 메타를 제시했던 선수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지금 김진석 선수가 또 새로운 메타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번 트랙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재혁 선수가 오랜만에 다시 1등 차지했고 TRG가 나왔는데 문호준 선수도 사실상 마지막에 그 사고 이후에 부스터가 없었기 때문에 하위로 쳐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또 사고 회복을 라인 블로킹으로 다 해냈어요. 가라고. 네, 가라고.
네. 오늘 그 앞선 그 트랙 중에 에이스 결정전 트랙이었죠? 네. 뭐 다음 팀전에서 B그룹 경기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은근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문호준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들이 이러면 다 쫓아오거든요. 탑3 안에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팽팽한 경기가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혁의 선택은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라인 자체가 넓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온 카트 바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네모 산타로 또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착지 지점에서 잘못 뭉치게 된다면 이온의 안정성도 그렇죠. 네, 크게 장점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트랙이 되겠죠. 살짝 카트 바디가 뜨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카트 바디가. 자, 이러면서 지금 이재혁이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최민석과 오? 라인이 날카로운 문호준 안쪽으로 한번 들어왔었고요. 진짜 저런 각진 코너를 훌듯이 통과하는 건 라인을 빨리 가져가죠. 예. 아, 이게 기본적으로 헤어핀 끌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바깥으로 돌아가는데 문호준 선수가 순간적으로 순위 유지하는 판단. 네. 하지만 이재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짝 싸움을 걸어보고 있는 문호준. 두 선수 모두 다 판단이 좋았어요. 어설프게 엉켜서 튕겨나가느니 사실상 약간 넓게 라인을 가져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부스터들이 많이 끊겼었기 때문에 조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가속만 붙여주면서 이거 산타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한번 사고 날 것 같은데요. 문호준 이재혁이 잘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32강부터 경기 수준이 왜 이렇습니까? 다 잘해요. 최민석도 아주 사고 나시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최민석 선수가 결국 한번 대형사고 됐어요. 그렇죠. 밀렸고요. 밀렸어요. 탁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혁 선수는 이득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을 하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재혁이 거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회사 이건욱 선수와 이제 문호준 문진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거리 차이 좀 나고 빌드도 꼬인 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1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위 싸움이 좀 치열해 보이거든요. 네. 이건욱 선수 드립하는 타이밍에 순위 내줬고요. 이재혁 선수는 받아버리면 1등 거의 확정. 인코스를 파더라도 1위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터널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혁 선수 잘하네요. 마지막 이건욱 선수 화면만 봐서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재혁 선수의 거리 차이가 이만큼 좁혀지려면 문호준 선수가 마지막에 약간 부스터 끊으면서 뒤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2등하면 끝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5위까지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4위부터 7위까지의 포인트 격차가 4포인트입니다. 볼 게 많은데요, 이거. 네. 1등 싸움도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선수까지 생존하느냐. 포인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두 선수가 2등 안에 들어오면 끝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봤을 때 승자도는 사실상 얼추 윤곽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패자도로 갈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엄청나게 치열하겠네요. 자, 이제 이재혁이 세 번째 1위를 얻으면서 선택한 트랙이 비치 해변 드라이브입니다.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가 될까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어지는 일곱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도리어 현재까지는 이재혁 선수가 1위 순위가 더 많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딪혔다는 얘기는 선수들이 약간씩 부스터 모으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강민호 선수가 TRG를 타고 나온 것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가속이 좋은 카트 바디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따라가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문진영 선수가 오늘은 굉장히 조용했었는데 선두권에 있다 보니까 각진 코너에 가둬두는 움직임이나 아니 라인 블로킹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줘야겠고요. 7위권까지는 사실상 붙어가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드라이브. 문호준이 위로 올라옵니다. 김진석과 최민석 뒤로 밀고 말이죠. 안쪽으로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열리는 라인을 미리 계산해서 문호준 선수는 들어가요. 그래서 호세의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거고요. 그 빛의 변도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위권에서 사고 날 만한 구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8명 달릴 땐 이번 코너에서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네요. 문호준이. 그렇습니다. 문호준 선수와 이재혁 선수가 둘 다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이번 경기의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순위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죠. 이재혁 선수의 켈베로스가 지금 눈에 띄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빛의 병 같은 경우는 몸싸움을 한번 버티고 나면 마지막에 순위 유지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따라가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개막전에 조 1위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문호준 선수이기 때문에 라인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가차 없을 겁니다. 닫아버려.
버릴 거예요. 얼마 거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문호준과 양민규, 문진영과 이건우, 그리고 이재혁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붙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이재혁이 거기가 좋기가 힘든 켈베로스인데 문호준 선수 약간 밀렸어. 우리 그 문호준은 문호준도 밀렸어. 자, 그러면 경기가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게임 못 끝냅니다. 1, 2, 3등 안 끝날 수 있어요. 앞에서 사고 1, 2, 3등 사고 없죠. 그러면 안 끝나죠. 문진영과 이건우, 양민규, 이재혁 선수가 지금 8등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뒷걸음질입니다. 야, 이런 변수가 또 생기네요. 그리고 1위 싸움에 조금 집중을 했었는데 문진영 선수도 이번에 1위 하면서 10포인트를 획득했거든요. 그러면은 문진영 선수도 약간 포인트 합산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긴 할 것 같고요. 아, 이러면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문진영 선수 2번 네. 1위로요. 웬만하면 문진영 선수가 2포인트 이상을 획득해서 다음 경기에 끝낸다고 본다면 이재혁 선수도 2등 안에 들어오면 끝낼 수 있으니까요. 아, 이거 진짜 살아남는 선수들 굉장히 애매해졌네요. 5등까지 하면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 문호준 선수고요. 이재혁 선수도 지금 뭐 문호준 선수 이번에 조금 마이너스 1포인트 되면서 거꾸로 가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1등하고 2등하면 경기 끝낼 수 있는 이재혁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짜 온라인 주행과 대회 주행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이 연습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진영 선수는 이번 전 트랙에서 승리를 따냈고 브라질 서킷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문호준과 이재혁에게는 자존심의 문제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민규 선수도 아마 본인이 웬만하면 승자로 간다라고 이번 경기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8등만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지금 승자조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등장한 브라질 서킷 트랙인데 이 당시에 문호준 선수의 플레이가 오버랩되면서 보이네요. 날카롭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문호준이 가로지르는 양민규, 김진석, 그렇죠. 문진영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1위 싸움도 중요하지만 지금 김진석 선수가 18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진석 선수도 단상에만 올라가면은 우선은 본인이 진출할 수 있는 패자조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이 급해진다는 건 쇼커 구간을 타거나 아니면 타이어 사이로 진입을 할 때 거기에 부딪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직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싸움을 해야 되는 김진석 선수가 꽤 많이 밀렸는데 어쨌든 브라질 서킷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 있는 라인을 잡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대형 상황 피하는 그러니까 대형 상황 은근히 자주 일어나요. 네. 어쨌든 끝납니다. 지금 문호준 선수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끝날 수밖에 없는 이번 트랙. 지금 박민호 나머지 갈 길 바쁜 나머지 하위 3명 그냥 사라지는 거 이번 주에. 브라질 서킷이 은근히 라인이 좋고요. 넓어 보이긴 하는데 거기다가 하트바디가 잘 뜹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코스를 이탈해야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 이렇게 다 붙어가다가는 분명히 상황 한번 벌어지긴 할 거거든요. 따라가는 게 이적 선수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도 이게 쉽게 라인 블로킹하는 게 어렵거든요. 아 근데 빌드가 문진영. 예. 불석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단 문호준이 그 불석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지금 올라갔고요. 뒤쪽으로 김진석이 은근슬쩍 비집고 올라갔는데 이적 바로 뛰는데 위에는 박민호가 있고요. 불석이 모자랐었던 이적 선수 승부 사용해주면서 빌드 만들어내고 이런 문호준 선수 무난하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문호준 박민호. 결국에는 마지막 트랙을 1등을 장식하면서 10포인트를 획득한 문호준 선수였고요. 아, 지금 중반 순위가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합산 포인트를 한번 보기는 해야겠습니다. 이재혁 선수는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양민규 선수도 어느 정도 포인트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10포인트를 획득한 상황이라면은 볼까요? 안정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아, 하위권 3명. 아, 김진석, 최민석, 박민호가 사라지네요. 아, 이거 김스나가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딱 한 번의 대형 사고만 피했으면 지금도 2포인트 차이로 탈락한 거거든요. 정말 본인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개인전이 치열하다라는 걸 또 A그룹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쓸데없는 몸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선수들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적었고요. 그 사이에서도 파편이 치더라도 유유히 주행을 했던 문호준 선수 그리고 이재혁 선수 대단했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호준과 이재혁은 어느 정도 뭐 확보가 됐는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한 느낌이 아니라 몇 번의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양민규 선수가 16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지금 경기를 하면서 단상 위에 올라갔던 상황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재영, 문호준 선수에게 양민규 선수도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넥슨 아레나에 자주 와서 적응했었던 문진영 선수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양민규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탈락하긴 했지만 김진석, 최민석, 광민호 이 세 명의 선수의 주행도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TRG는 남았어요. 네. 네. 자, 이 세 명의 선수 이제 경험치를 좀 더 쌓아서 다음 시즌에 좋은 장면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준과 이재혁, 양민규가 개인전 32강 A조 경기를 통해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뭐 이번 리그는 사실상 개인전에서 비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원 거기다가 TRG 등등 정말 많은 카트바디가 나오면서 재밌는 시즌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번 그룹의 승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호준 선수를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개인전 32강 A조의 승자 문호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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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위로 진출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가요? 오늘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조금 네, 제가 조금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빨리 못 끝낸 게 조금 아쉬워요. 특히나 이재혁 선수가 정말 턱끝까지 쫓아왔을 때는 좀 떨릴만도 했는데요. 부스 안에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거 재혁이가 1등으로 끝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마지막 경기 때 제가 또 차를 잘못 탔어요. 네, 근데 또 운 좋아서 1등 해가지고 네, 1등으로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럼 그 마지막 트랙 돌기 전에는 정말 많이 긴장됐겠네요? 오랜만에 손 떨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 문호준 선수가 현재 팀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특히나 다른 선수들 이끌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전 준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진짜 거짓말치고 팀전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전을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전 좀 연습을 많이 하면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네,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 또 운 좋게 1등 한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는 말씀을 계속 또 겸손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또 문호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V11이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목표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회사 스틸에잇 부장님이랑 매니저님이랑 그리고 하나생명 e스포츠 팀에서도 오셨는데 응원 나눠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에 글로벌 슈퍼매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팀전 경기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역시 베테랑의 웃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사실 많은 선수들이 문호준 선수의 라이벌이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달고 많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런 대기록을 가진 선수로서 우리 쫓아오는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카트라이더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슬슬 조금 나이가 먹고 있어서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치고 올라와서 저를 좀 잡아주는 그 날이 오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두 발에 걸려들지 않으시는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혹시 승부 예측 아이템 지금 뽑아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네. 뭘 뽑아도 팬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궁금하죠 여러분들? 황급히 닿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300코인입니다 네. 네, 뽀록인가봐요. 네. 더 긴장돼 갑자기. 갑자기 소름 돋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운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니 끝까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오늘 경기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문우준 선수에게 환호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팬분들께 한 말씀 보내주시죠.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직접 직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경기는 더 많으니까요. 더욱더 열심히 응원해서 꼭 제가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호준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트걸 최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선수는 되는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가 끝이 아니라 다음 주가 글로벌 슈퍼매치가 있다고 이미 문호준 선수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세한 멤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K-올스타, 스피드마스터즈, 두두카, 코르모사, 비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두카... 네. 두근... 그 뭐의 약자죠? 네? 두근두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두근두근 할 수 있는 카트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언뜻 들었어요. 저도 언뜻 들은 겁니다. 사실 가장 기대가 모아지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소식으로만 듣던, 그냥 전에만 듣던 그냥 닐빌드를 사용하는 그 친구도 온다라고 들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저는 글로벌 슈퍼매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K-올스타도 조합 자체가 이미 발표가 됐죠. 네, 정말 다신 보기 힘들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현장을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괜히 긴장이 되네요, 소개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 6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슈퍼매치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 KT 5G 멀티뷰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개막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개막전 경기보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만족하셨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준, 김대겸,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남기신 여러분 고맙습니다.